수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무쌍 신시의제법 이용기 1936년 42페이지고요. 도화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맵쌀을 깨끗하게 씻어 가루로 내었고 물을 넣어 끓여 식힌다. 2. 누룩과 밀가루를 섞어 항아리에 넣어둔다. 3. 복숭아꽃이 피면 맵쌀과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하룻밤 지내고 파여진다. 4. 생수를 끓여 밥과 물이 다 식은 후에 먼저 만든 숯 밑에 버무려 넣는다. 5. 복숭아꽃 두 대를 먼저 독 밑에 넣고 버무린 것을 그 다음에 넣어 복숭아 나무까지 세네 개를 가운데 넣고 익힌다. 6. 서늘한 곳에 두고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